제닉스 롤 챌린저스 코리아 스핑 스플릿 금요일 두 번째 경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주환, 임송춘 해설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는 브리온 블레이드와 MVP의 맞대결인데 MVP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예, 현재 3승 7패 지금 아래쪽에 있는데 두 번 정도만 연승을 달린다면 네, 가능성이 좀 살아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긴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태인데 브리온 블레이드의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또 브리온 블레이드 입장에서도 최근에 좀 안 좋은 패배들이 많아서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그걸 겪는다는 게 되게 아쉬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이 돼야겠죠. 그렇죠. 앞서 또 경기를 치렀었던 아수라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었던 브리온 블레이드인데 전열을 재정비해서 오늘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맨 오브 더 매치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VSG에서는 이제 루비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는데 5번 달성 기념 이벤트 특별 게이밍 기어 세트가 증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지난 경기 중계에서 그런 채팅창에서 네, 약간 좀 맨 오브 매치 이 이벤트 상품을 뿌리기 싫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되게 공정하게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그 공식 채팅창에서도 이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대부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긴 합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주목받는 선수들이 대부분 받아요. 네. 그만큼 경기 내에서 킬 관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 네, 여부와 또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도 하시고 맨 오브 더 매치를 한번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챌린저스 코리아 순위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VSG가 승리를 거두면서 6승 5패 플러스 2가 됐고요. 자, 아수라는 3승 8패가 되면서 마이너스 11 최하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두 팀이 연패 중이죠. BRB 같은 경우는 2연패, MVP는 5연패 중인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브리온 블레이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못하더라도 한 5위권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네, MVP는 무조건 승리만이 다 그렇습니다. MVP가 아마 그 2연패로 시작을 했다가 3연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속 연패입니다. 다시 연패죠. 네.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결국 그게 경기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어떻게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매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경기는 VSG 대 아수라의 맞대결 2대0으로 VSG가 승리를 거뒀고 이어지는 매치는 브리온 블레이드 대 MVP의 맞대결입니다. 상위권은 사수냐, 중위권으로 도약이냐, 브리온 블레이드와 MVP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BBQ 올리버스에게 0대2 패배, 아수라에게 2대1 패배, 굉장히 뼈아팠던 최근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상위권의 입장에서는 패배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경기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이 연패를 끊을 만한 그런 좀 대상이 필요했었는데 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 MVP를 만나서 2대1로 승리를 따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브리온 블레이드는 참 처음에 주도권을 챙기기 시작하면은 아주 단단한 운영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와선 그런 경기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게 눈에 띄고요. 동시에 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유리한 경기를 니콜을 중심으로 잡아가다가 네, 한순간에 그냥 이제 또 던져버리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결국 다 집중력 문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본기가 뭔가 모자라다, 팀워크가 안 된다 이런 문제보다도 경기 내적으로 잡아주는 누군가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 그런 실수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 순위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력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강한 팀도 어떻게든 만났을 때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강팀에게 좀 패배를 좀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 네, 최근에는 약팀에게 패배까지 해주면서 원하는 만큼의 그 성적까지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승 4패 브리온 블레이드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MVP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총체적 난국입니다. 현재 5연패 중입니다. 3연승 했었을 때 그 좋은 기억들을 마음속에 좀 담아둬야겠죠. 그렇죠. 또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이쪽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브리온 블레이드가 초반 경기를 못 풀어나갔을 때가 문제라면 MVP는 초반 흐름을 잡고 가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비웨어, 리벤져, 엣지, 가든, 늘보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데 지금 세트 득실을 보더라도 5연패 동안 한 세트밖에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든 분위기 반전을 꿈꾸고 있는데 새로 영입했던 그 정글러까지도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그 안 좋은 성적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이 가든 선수를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등장시켜 보면서 변화를 꿈꿉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경기력이 애매한 팀들을 대상으로 사실 지역을 안 가리고 해설자들이 한 말이 있는데요. 주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네. 특정 한 선수에 의존한다. 이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그렇습니다. MVP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엣지 선수에게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편이죠. 네. 자, 그 의존도를 좀 줄이고 모든 라인에서 고른 활약이 있어야지만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큐브와 비웨어, 브리온 블레이드의 큐브 선수 탑 라이너 가운데 KDA가 전체 2위입니다. 네, 꽤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쵸, 선수입니다. 큐베 선수 왜 여기 있나요? 아, 큐베 선수는 어제 이제 니코로 활약을 했고 큐베가 아닌 큐브입니다. 큐브도 니코 할 수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킬 관여율이 탑 라이너 가운데 전체 3위, 분당 데미지도 3위, 아주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큐브 선수고요. 제이스 활약 여부가 썩 좋진 않습니다. 2승 4패. 비웨어는 KDA 전체 탑라이너 중에 7위, 킬 관여율, 분당 데미지도 뭐 중위권입니다. 예,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줘야 되는 그 선수들입니다. 자, 큐브와 비웨어 상체에서 또 정글러들과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브리온 블레이드도 이 브로콜리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해줘야 되고, MVP도 미드라이너 엣지도 마찬가지지만 리벤져 선수가 확실히 좀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죠. 미드라이너가 두각이 보인다는 얘기는 당연히 미드라이너와 호흡이 가장 빠른 게 누구겠습니까? 정글러밖에 없잖아요. 그런 정글러가 같이 힘을 써줘야지만이 이 사이에서 나오는 시너지로 경기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미드라이너 페이트와 엣지 선수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엣지 선수 뭐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표정이. 그렇습니다. 뭐 한번 믿어봐야 되겠죠? 양팀의 그런 미드라이너들이 팬덤이 확실하죠. 아, 엣지 선수는 네. 또 그 이제 지난 그런 낮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경력이 좀 뭐 홍두까지 이어지는 굵직한 경력이 있고, 뭐 베이트 선수는 닉네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직접 좋아하시나요? 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준비 끝났습니다. 팬픽 함께 만나보시죠. 자, 르블랑을 먼저 밴해주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또 이제 MVP의 그런 밴 카드 누락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영입 기간이 아닐 때 선수나 이런 코치진들이 새롭게 영입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페널티가 따로 있어서 그렇죠. 뱅카드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날 경기에 미리 언급을 드리고요. 그렇죠. 자, 르블랑과 라이즈 밴, 야스와 루시안 밴 해주셨습니다. 미드 쪽에서의 그런 신경전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엣지 선수가 또 활약을 해야만 또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그 팀 중에 하나이니까요. 아직까지 정글 쪽에 대한 견제 밴은 없습니다. 제이스 밴 해줍니다. 라이너 중심의 밴이고, 여기서 혹시 칼리스타 같은 것 같지 않나요? 가능성도 있겠죠. 네, 요즘 추세로 보면은 좀 꺼려하는 팀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뭐 등장 빈도도 훨씬 올라갔고. 사실상의 뭐 바텀에서의 그 에이스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아, 칼리스타 빼줍니다. 아, 이렇다면 또 리산드라는 살아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이즈리얼 이런 네. 카드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또 같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또 이 브리온 블레이드의 그 에이스 역할은 브로콜리 선수가 여러 번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 장면들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자, 페이트의 리산드라가 나옵니다. 사일러스는 이제 각종 버그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재수감 시켰고요. 네. 조만간 이제 뭐 가석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석은 아니죠? 예, 보석은 아니고요. 네. 모범수 역할로 이제 가석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음 주나 혹은 뭐 다다음 주를 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즈리얼 픽해주는 MVP입니다. 아, 올라프 과감하네요. 초반 주도권은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 네. 리벤져 선수가 보면 이제 요즘 또 렉사이도 그렇고 초반 주도권을 원하는 픽을 좀 많이 가져가는 느낌. 물론 그 경기로 안 이어지는 게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그런 식의 시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즈리얼 상대는 카이사 가겠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까지 꺼내든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네. 뭐 일단 그 정글 챔피언은 숨겨놓은 상태이죠. 네. 브로콜리 선수는 초반부터 빠르게 굴릴 수 있는 카드도 또 이 좀 초식성 그런 챔피언도 여러 가지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 선수이긴 합니다. 이러면 양쪽 바텀은 서로 윈윈 구도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 이즈리얼 할 거니까 이즈리얼 하게 해줘. 그러면 또 상대도 그럼 네가 이즈리얼 했으니까 성장력이 필요한 카이사가 내가 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 좀 양쪽이 반반을 나눠간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이즈 탐켄치까지 가져갑니다. 그 크고 보자라는 생각이 커 보이는 두 좀 바텀에서의 그 챔피언들을 결정이 돼버렸고, 자, 자르반을 밴 해버렸네요. 네. 그리고 조이까지 밴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엣지 선수가 어떤 챔피언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집요하게 미드 쪽 저격을 하고 있죠. 이게 또 엣지 하면은 느블랑 장인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느블랑 라이즈를 자른 다음에 야수호를 본인들이 잘랐고 리산드라를 뺏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드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뭐 전경기에 나온 그런 블라디미르 같은 게 또 네. 이렇게 보면은 또 픽률이 올라가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페이지의 밴 카드는 모두 정글 챔피언이었습니다. MVP 렉사이. 상대 팀의 에이스를 서로 저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네. 또 엣지 선수는 신드라 카드를 3번이나 사용을 했었네요. 그렇죠. 네, 좀 이것저것 밴당했을 때 좀 어쩔 수 없이 좀 찾는 그 챔피언 중에 하나가 이 신드라이긴 한데, 아 코르키까지 밴해주네요. 이거 뭐 다섯 개 칸 라이더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미드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은 탑 쪽에다가 힘을 실는 게. 그렇죠. 임성준 해설이 언급해 주신 그 신드라를 선택하는 MVP입니다. 역시 독사의 날카로운 뱀핑 예측.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카드죠, 보통은. 네. 녹턴. 이것도 신드라를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리산드라와 함께 이니시에이팅, 그리고 또 갈리오까지 덮어줄 수 있잖아요. 되게 날카로운 뱀픽이 된 것 같습니다. 뱀픽. 대놓고 네. 너 신드라 죽어봐라. 네. 블라디가 좋아하네요. 야, 조합이 진짜 무서운데요. 블라디입니다. 불을 끄면 흡혈귀가 날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무독했는데요. 그리고 리산드라와 함께 또 나올 수도 있고, 갈리오가 덮을 수도 있겠고요. 대세에 맞는 뱀픽은 다 가져왔어요. 네. 자, 블라디미르가 탑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블라디를 상대하는 탑 카드는 아트록스가 되겠습니다. 무난한 쪽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네. 동시에 또 이제 상대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궁극기를 퍼붓는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아트록스의 특성상 몸이 엄청 탱키하진 않아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뭐로 좀 받아내주는 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양쪽의 뱀픽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브리온 블레이드는 지금 이제 메타에서 좋게 평가받는 픽들은 다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 조합들을 억지로 좋은 것만 넣다 보니까 꼬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너지가 확실하게 납니다. 리산드라가 들어가고 녹턴이 들어가고 그 위에 갈리오가 덮고, 동시에 또 블라디미르도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보험 역할이죠. 네. 또 상대가 바텀 라인에서 이즈리얼 가져왔기 때문에 라인전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건 결국 MVP 조합인 것 같아요. 올라프와 신드라, 아트록스, 이 챔피언들의 초반 라인전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은 MVP의 조합은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프를 뽑고 초반에 잘 스노블링을 해주면은 경기가 쉽게 풀리지만, 안 될 때는 뭐 이보다 더 어려워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끊어 먹으려는 그런 장면들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뭐 날아다니는 그런 챔피언들도 꽤 있습니다만, 일단 뭐 텔레포트 자체도 꽤 많이 보유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BRB입니다. 저는 일단 MVP가요, 그런 조합을 봤을 때는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이 팀의 경기력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봤을 때는 상체 쪽 셋이서 초반 주도권을 무조건 잡아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준비 끝났습니다. 브리온 블레이드 대 MVP의 반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헤드셋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브리온 블레이드 쪽에. 저희는 퍼즈가 되게 좁은 편인데, 네. 퍼즈는 또 일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좀 문제가 해결이 되는 대로 바로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뱀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요 좀 입증을 받은 챔피언들을 많이 가져온 쪽은 브리온 블레이드고요. MVP는 글쎄요, 이제 엣지 선수가 신데렐라를 활용해서 어떤 라인전을 보여줄지가 좀 관건 중에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센데 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 뚜벅이다라는 그런 단점이 확실히 있는 그 챔피언이라서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기도 네. 하고. 일단 채팅창에서 예. 성춘이 형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어제도 나왔었는데요. 예, 목요일과 금요일 저희 셋이 함께 출격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실 수도 있어요. 데이트 신청인가요? 공개 데이트. 아, 그렇죠. 제가 전 여성분이 좋아요. 그리고 직관 가면 의자 끌고 성춘이 형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 받으시면 앉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 준비 끝났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으로 떠나보시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 끄고 난 이후에 어느 하나는 확실히 잘라줄 수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그러면서 이 좀 순간이동을 들었었던 카이사가 회복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카이사는 아무래도 후반 보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소환사 주문 선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캐리력을 좀 올려둬야 본인이 그런 이제 막 혹시나 모를 후반전을 갔을 때 그 보험 역할이 확실하죠. 그렇죠. 어차피 초중반 위주의 경기 흐름으로 이제 이 경기가 끝난다면은 얼라이브 선수가 크게 뭔가 부담감을 느끼거나 대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자, 부쪽에 와드 설치하고 갈리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MVP는요 상체 쪽이 무조건 초반 주도권 쥐고 가야 됩니다. 네. 무슨 수를 써서든 가져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진짜 어려워요. 바꿔 말하자면 큐브 선수가 사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또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리벤져 선수는 바텀보다는 탑과 미드 쪽 신경을 꽤 많이 써야 되겠죠. 네. 특히 녹턴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카드가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신드라는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 같은 그런 느낌의 챔피언이죠. 신드라가 참 애매하다 하면서도 이제 선수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적구너의 같은 스킬이 가지는 그런 대치전에서의 변수와 대 리산드라전에서의 라인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적구너이라는 게 스킬이 제법 재사용되기 시간도 긴 편에 속하고 또 한 번 실수가 났을 때 이제 너무 무방비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작용을 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거지 뭐 절대로 함정팩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엣지 선수가 워낙 또 이 신드라를 잘 사용해주긴 하는데 봐야겠습니다. 예. 요즘 많은 그런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또 승강전 얘기, 진에어 얘기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냉동고에 가시는 수도 있어요. 승강전은 해봐야 아는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저희도 뭐 챌린저스 코리아를 중계하고 있다고 해서 마냥 이쪽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맞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힘들거든요. 아, 그럼요. 경기력의 문제지. 네, 정규 시즌하고 또 느낌이 참 다를 거예요. 그렇죠. 실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은 제대로 된 그런 활약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변수가 참 큰 하루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먹어주는 브로콜리입니다. 아직까지는 파밍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리벤져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합니다만 현재 챌린저스 코리아가 SBS 아프리카 TV 케이블 채널로 송출이 되고 있었고 텔레비전을 통해 브라운관을 통해 챌린저스 코리아를 시청하실 수 있었는데 4시 30분부터는 이제 LCK 넘어가고요. 하지만 네, 온라인으로는 그대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고 챌린저스 코리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종각이 먼저죠. 볼 수 있는 그 유튜브도 참 많아서 네. 같이 켜놓고 보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일단 탑 쪽에서 CS는 22개 대 22개 동일하고요. 먼저 달려들어서 네. 하지만 이거 배틀 때 도발을 하면 나왔을 때 연계가 됐어요. 저번까지 사고가 납니다. 얼라이브의 킬. 이거는요 너무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러니까 아마 선수 본인도요 정의의 주먹에 맞았을 때 좀 차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다음에 도발 들어오면 나 못 산다. 탐캐치가 먹어줄 수 있어도 하루 예. 종일 배에 넣어줄 수는 없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좀 약올리기 콤보죠. 네. 앞비전 이후에 탐캐치가 먹어주기만을 바라는 건데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오기만 해봐. 야, 도발이. 사실 전 여기서 제일 이상적인 대처는요. 이것도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탐캐치가 뒤로 전멸 써서 뱉는 게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원딜 실수인데 서포터 그걸 어떻게 메꾸냐라고 얘들 얘기를 하지만 프로게이머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절 당했는데 베이트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런 도주 자주 볼 수 있었죠. 네. 뭔가 좀 너무 아끼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 최대한 그 서포터가 죽더라도 원딜은 살아남아야 됐었는데 이게 그래서 순간이동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라인전에서 좀 이즈리얼이 유지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킬이 나와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곡괭이를 들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근처에 녹턴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괜히 또 앞쪽을 잘못했다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와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올라프까지 오고 있어요. 올라프까지. 자, 먼저 하나를 뭔가 수상하니까 빠져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체가 너무 왜 이렇게 몸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생각에 수상하니까. 네. 갈리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래쪽에서 이득을 본 쪽은 BRB가 돼버리고 예, 좀 리벤져 선수는 발이 꽤 묶여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직 스노볼이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뭐 굴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녹턴은 6렙을 맞이하게 되겠고요. 미드에서도 신드라를 하고 있는 엣지 선수가 라인전을 잘해주는 모습이 잡혔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외부의 개입이 없이 그냥 혼자서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엉덩이 빠졌고요. 6렙을 함께 찍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녹턴의 레벨링이 조금 비춰져 있다는 건데, 아,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텀에서 저 솔로키 나온 거 좀... 전멸 개입 없이요. 예, 전멸 뽑았네요. 네.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잡혔기 때문에 더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블라디미르가 성복보호대를 들고 라인에 복귀합니다. 항상 이제 원래 계획과 좀 어긋나 있는 위치에서 뭔가 터져버리면은 저희가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하는 게 거의 무색해질 정도로 변수가 커요. 자, 녹턴 현재 5렙, 올라프는 6렙이 됐습니다. 녹턴의 첫 6렙 이후의 궁극기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앞전이 좀 지나치게 가만히 있네. 바텀 CS는 10개 차이. 불안불안합니다. 레드를 먹고 나서 6렙이 될 수 있... 아, 6렙이 됐습니다, 녹턴. 공포의 시간이죠? 네. 자, 블루 쪽에 있는 올라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앞비전이라는 게 결국 앞비전을 할 줄 알아야 캐리도 할 줄 알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말은 언제 어떻게 하냐의 문제지 막 한다던가 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약간 가든 선수의 이런 앞비전 플레이는 조금 바텀 라인전에서 좀 위태위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로 너무 많아요. 오, 넘어가요 이거 여기를. 깜짝 등장. 예, 이즈는 없는 상태였었는데 간이 참 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리산드라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신드라가 견제를 해봤지만 막을 순 없었습니다. 헤르메스의 발걸음을 들고 라인으로 복귀하는 리산드라, 페이트 선수입니다. 브로콜리 선수가 이러면 게임을 읽어 나가기에는 참 편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레빈 얼라이브 선수인데요. 이게 좀 다시 한번 정말 좀 무섭죠? 자꾸 이 녹턴을 어떻게든 녹턴의 시선을 붙들어두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였었죠. 자, 녹턴이 당황합니다. 저는 진짜 위험하다 생각한 게 녹턴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죽었어요. 그렇죠. 비전도 빠졌었고요.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녹턴이 다들 보고 있습니다. 탐켄치를 녹일 수 있을지. 바위계 싸움 쪽으로 이제 흐름이 잡힐 것 같고요. 자, 올라프가 다가갑니다. 녹턴 바위게 두드리고 있는데 스킬 빠진 상태에서 강타의 신! 역시 리벤져. 강신! 강타의 신 리벤져. 한때 비욘드라 불렸던 남자. 욘두. 자, 베이트 뒷공문에 도끼를 뿌려봤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참 잡아내기 힘들죠, 리산드라는. 선호하는 이유가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콜리 선수가 게임을 이제 읽어나가기 되게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요, 지금 이제 바텀 쪽만 본 상태에서 뭐 사실 궁극기야 언제나 이제 녹턴공은 적극적으로 쓰이는 게 좋겠지만 조금 소극적인 커버 위주로 해도 경기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합에서 오는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블루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비웨어입니다. 결국엔 올라프가 지금까지 활약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쪽에 제어와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늑대 노려주고 있는 브로콜리, 리벤져와 만납니다. 도끼 맞지 않았죠? 엣지에게 과감하게. 자, 그런데 브로콜리 궁극기 불 꺼주고요. 자, 살짝 안 닿는 것 같은데요. 발사이드 탐캐치가 왔어요. 탐캐치가. 불은 껐는데 불 끄고 달려들질 못했습니다. 엣지가 진짜 침착했고 탐켄치의 커버도 정말 좋았는데 덕분에 엣지 선수의 전멸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전멸이 빠졌으면 이제 이 다음부터 녹턴과 리산드라의 공이 돌아올 때마다 원투 원투 펀치가 들어왔어. 그리고 이번에 반격 시도했었던 엣지입니다. 엣지! 엣지 있어요.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각져 있는데요, 플레이 엣지. 솔직히 떨렸을 거예요. 네. 우리 거 언제 날아오지? 일단 스펠이 빠지는 것 자체도 기분이 참 나빠서. 네. 이건 페이트소가 약간 설계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진득하게 물고 늘어질 테니까. 아 근데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살짝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것도요 약간 그 녹턴궁의 사거리 문제도 있었겠지만 엣지가 전면을 쓰면 그걸 따라가려고 일부러 좀 늦게 썼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끝까지 침착하게 참으면서 탐켄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잘 대처를 했네요. 잡아냈습니다. 신드라 구슬이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전에서 볼 때는 좀 신드라가 저글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네. 신드라는 초시계 그리고 양피지까지 들고 라인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첫 녹턴의 궁극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를 바라봐야죠. 네. 정화는 빠져있는 상태이고. 근데 진짜 멋지게 들어왔습니다. 리탄. 그렇죠. 상대 그 빠지는 거 딱 바라보면서. 자, 바이기 가져가는 리벤져. 바텀에서 CS는 18개 차이 납니다. 전력까지 두드리고 있는 MVP. 상체 힘을 이용한 플레이인데 좋죠. 지금 또 뭔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든 선수의 이즈리얼이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기습적으로 4대3 구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과감한 전령 시도인데 거의 가져갔습니다. 미드 쪽에까지 채굴 할 수 있는 MVP고요. 자, 전령을 가져가는 MVP입니다. 전 이게 다 엣지가 미드에서 대처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그런 압박으로 페이트 선수의 전멸도 쐈고요. 순전히 그냥 엣지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 네, 서리빨. 자, 이번에 한 번 더. 빙으로 막 피해가나요? 이번에 정확 없어요. 이번에 정확 없어요. 자, 공 던지기 애매하게. 오, 네. 그리고 나서 브로콜리가 킬을 가져갑니다. 아까는 정화가 있었지만 이번엔 정화가 없었죠. 네. 탑 쪽에 전력을 푼 이후에 결산병까지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큐브. 굉장히 기분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위쪽에서 이 방패 깨지는 거야 어쩔 수 없었고. 밀어내기도 했고. 네. 자, 방패 많이 긁어냈죠? 자, 그런데 미드에서 엣지가 잡히게 되면서 페이트도 확실히 풀렸습니다. 방금은 약간 올라프가 탑 쪽에 전령을 푸는 움직임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엣지 선수도 약간 살려주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쨌거나 엣지는 이 팀의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계속 압박을 해서 리산드라를 묶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도 묶어놔야 된다. 던지기 애매하게 자꾸 막 일들이 막 움직이니까. 네. 참 답답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킬스코어 2대0. 전력을 획득하긴 했지만 탑타워를 마저 밀진 못했던 MVP. 글로벌 골드 밀리고 있습니다. 페이트가 네. 약점을 참 잘 노리는 것 같습니다. 에트런스의 그 약점을 집요하게 막 후벼 파내주면서 녹턴이 날아올 수 있는 각도를 그냥 만들어줘요. 알아서.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까 전에 전멸을 아꼈고 정화가 빠르게 돌아오는 소환사 주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내성이 좀 생겼다는 게 이제 MVP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탑 쪽에다가 몰아준 힘은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아트록스가 지금 보시면 치르게 양을 돕기에다가 콜필드의 전투망치까지 먼저 가져오면서 재사용 딩시의 감소와 AD를 극한으로 당겨 쓰는 빌드로 이제 블라디를 압박을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상대 쪽에 힘을 주는 플레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총 획득한 골드는 블라디미르보다 500골드가 앞서 있는 비웨어의 아트록스입니다. 최근에 그 흐름이기도 하죠. 탑을 최대한 빠르게 전령을 활용해주면서 골드 채취 그리고 밀어버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방패 2개 남은 상태에서 14번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버전에서 9.5 버전에서 이제 약간 좀 변경된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가장 좀 게임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폭풍감퀴의 갈퀴의 이제 변경 때문에 카이사가 아이템 빌드를 선택을 할 때 이전에는 다들 이제 저 폭풍갈퀴를 좀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사방에서 압박에 들어갔죠. 시야 점수는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미드를 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고 근데 시야 미리 밝혀놓고 전멸만 아깝게 됐네요. 네. 자, 올라프가 커버를 해 들어왔지만 막을 수 없었고요. 그래도 바위겐 내 거다. 그러면서 미디에서도 여기서 쿠키를 노려봤는데요. 맞아줍니다. 자, 킬스코어 3대0. 저 전멸은요 사실 전멸을 왜 쓰고 죽냐기보다는 상대 전멸을 같이 뽑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미리 시야로 확보해 놨었고 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에서 막 두 개씩도 뽑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뭔가 좀 남는 장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시야 확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또 싸움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스포템도 하나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남는 장사라고 표현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대1 교환만 되어도 어차피 나는 아트록 쓰고 얘네는 이동기 의존도가 되게 큰 편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두 개를 뽑아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로 남는 장사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뜻대로 안 됐죠. 자, 바람용 가져가는 리벤져입니다. MVP가 그래서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경기를 되게 우수하게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초반에 이제 바텀에서 그런 솔로킬 같은 해프닝이 있긴 했는데 이게 뭐 엄청 크게 올라갔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가든 여기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정조준 일경 맞았고 탑에서의 CS 차이는 6개입니다. 한 번 실수 정도는 낙이 가능한데 두 번의 실수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녹턴의 궁극기 이제 곧 돌아옵니다. 저는 진짜 엣지가 참 녹턴 리산드라 조합 상대로 갈리오까지 있는데 아직까지도 1데스밖에 안 했다는 게 위기가 있었는데 본인의 그런 컨트롤을 다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머너 스펠도 다 있습니다 엣지. 여기서 일단 뭐 탐켄치가 타겟팅을 당하게 되면 정화 때문에라도 참 버텨낼 수는 있거든요. 네, 녹턴의 위치는 발각됐습니다. 자, 탑쪽에 올라프가 뛰어가죠. 큐브도 소환사 주문량 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걸 찌른 거 한번 받아친 거잖아요. 반대쪽에서 그럼 뭔가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혈사병을 사용하면서 버텨냈었던 브리온 블레이드의 큐브입니다. MVP도 이거는 우리가 용을 먹어놨으니까 반대쪽에서 조금 무리하게 블라디의 힘을 빼는 플레이를 해도 상관없다는 걸 전제를 한 건데 사이다이브 리산드라까지 오죠. 따끔하게 한 방 먹어줘야 돼요. 예, 확실하게 빠져줍니다. 이거 잡겠다라는 느낌이죠. 네, 리산드라의 위치까지 확인을 했고 하지만 바텀 타워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드라까지 바텀 1차 타워에 합류를 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MVP입니다. 이건 잘했죠. 녹턴의 위치가 발각된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올라프가 위쪽을 찌른 건 저는 그렇게 좋은 플레이였던 것 같진 않아요. 네. 뭔가 블라디미르의 전멸이 없다던가 혹은 좀 지나치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저는 찌를만 했을 것 같은데 그 위치는 아무리 봐도 진짜 딱 공백이 말고는 할 수는 없었거든요. 자, 녹턴이 레드 쪽에서 미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어와드 발각되면서 브로콜리 위치 노출. 어떻게든 지금 하나를 찍어 잡고자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에 터뜨리기 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엣지 선수는. 네. 브리온 블레이드는 빼놔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방향성을 되게 쉽게 잡고 있을 거예요. 첫 타워 깨자. 네. 깨졌네요. 자, 첫 타워를 브리온 블레이드가 가져갑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리벤져 현재까지는 킬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필수코 3대0. 어떻게든 킬은 내줬지만 골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버티고 있긴 한데 이 한타 때 구도가 참 정말 들어가나요? 킬을 살아납니다. 그리고 늘보 정조우준 일격까지. 자, 페이트도 아주 침착한데요. 근데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신드라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궁극기의 그 변수가 좀 많이 급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게 있는 편이라 어쨌거나 이러고 나면은 신드라가 사실 뭐 궁극기를 이용한 그런 솔로킬각을 보긴 힘든데 반대로 리산드라는 궁이 없으면은 한동안 또 약간 플레이가 제약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요소들도 다 끌어온다고 봐야죠. 그냥 미드라이너 모두 루데네메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주시가가 있는 쪽은 신드라 엣지 선수입니다. 망각의 국까지 가져오는 리산드라. 오늘 앞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블라디미르의 그 한타 능력을 생각해보자면 이게 어떻게든 녹턴 또 리산드라가 하나만 녹이게 되면 또 리산드라 패시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판이 지금 어마어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리산드라 패시브가 바뀌었을 때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는 라인전 만화 관리가 너프된 게 결국에는 뭐 나중에 이게 한타에서 뭐 한 명을 잡아서 활약하는 그 패시브라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하지만 최근에 최근 리산드라가 활약하는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패시브의 활약이 엄청 그렇죠. 오해들이 와, 쿠키 전멸 빠졌죠. 오, 예, 그래도 횡이동으로 빠졌고요. 아, 그리고 스피드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리고 뭐 2대2 교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또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쵸, 하나가 먼저 버스당하고 나면은 추가 스킬이 날아오는 거니까요. 네. 일단 지금 20분이 넘은 지금 이제 중간 결산을 좀 해보자면요. 브리온 블레이드가 어쨌거나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더 좋아요. 자, 페이트 궁극기 있는데요. 옆구에서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명. 자, 페이트. 그다음 아티오프는 아래쪽으로 자 이동 중 확인은 네, 했습니다. 리산드라 위치. 자, 페이트 위치는 노출이 됐고 미래 1차를 노려주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 네, 어그로 관리도 되는 캐릭터들이라서 들어가진 않지만 결국 팔아야 돼요. 미래 1차 가져갑니다. MVP가 전 저가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먼저 모여있던 것도 맞는데요. 양 사이드에 날개를 핀 상태에서 셋이서 미드를 막으려고 했고 신드라도 없다 보니까 사실 수성이 정상적으로는 안 되죠. 네. 브라마나까지 나온 가든입니다. 어우! 어우! 안 맞았어요. 벽에 낀 상태에서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잘못했는데요? 자, 미드 1차를 밀어냈습니다.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네. 엣지 선수의 스킬 활용 결국 페이트를 뒤로 물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시기도 좋았었죠. 네. 지금 5명이 다 모인 상태에서 미드에서의 그 타워 없애주면서 공정한 상태를 결국 만들어줬네요. 네. 아크롭스의 위치 확인하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다음 용은 바다용입니다. 일단 한타에서의 그런 부담감이 MVP 쪽에선 있을 수 있겠는데 그나마 차라리 이런 드래곤이 나오는 것이 참 다행일 것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게 한타 고도로 갔을 때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는 건 저는 일단 블라디미르를 목줄 채울 챔피언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즉발 CC 이쪽을 싹 다 엣지 선수에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사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큐브 선수도 그 즉발 CC를 역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의존도가 네. 높으니까 이것만 내가 몸으로 뽑아주면 내가 피용동을 피하면 아군이 싸우기 쉽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역용도 가능한 거라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는데 탐켄치를 네. 선택한 만큼 어떻게든 이 궁극기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녹턴 수호천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바텀 쪽에서 라인을 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큐브 선수입니다. 초시계가 딱 보유가 되어 있는 이 구도에서 어떻게 한타 때 살아남는 장면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네. 특히 엣지 선수의 움직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올라프가 자리를 잡는데요. 올라이브 노려주나요? 올라이브를 미리 불렀어요. 자, 불 껐어요. 아, 적보다 빗나갔고요. 그렇습니다. 탈출! 자, 리벤져 궁극기 빠지긴 했는데 올라이브를 노려봤었습니다. 결국엔 뭐 탑타워는 밀어냈고요. 네. 바위에까지 가져가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방금은 잘 흘려내서 좋은 네. 결과물이 나왔죠. 그리고 브로콜리 선수도 이제 아껴둔 초시계가 수호천사로 또 바로바로 변경이 됐고 저런 판단도 좋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녹턴의 역할은 들어가서 신드라 같은 걸 물고 늘어지면서 같이 폭사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한 번 더 버틸 수 있어서 일단 과감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카이사도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이즈리얼과 CS가 무려 60개 차이 납니다. 녹턴이 과감하게 들어가고 관료가 따라오게 되면 적들은 그 진영이 그냥 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구도에서 이 블라디미르가 날뛰게 되었을 때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질 수 있죠. 신나게 용을 두드렸었던 얼라이브 바다용을 가져갑니다.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해줄 수 있죠. 블라디미르의 성장을 아직까지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MV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경기가 지금 좀 질질 끌리는 느낌이 드는 경기는 결국 중간에 이제 한방 싸움으로 결판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약간 이 경기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브리온 블레이드는 약간 자발적으로 좀 사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블라디미르가 16레벨이 되면은 그때 이후의 싸움은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다. 지금 싸우지 말자 이런 느낌이라면 MVP는요 전 이니시에이터가 없어서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결국 뭐 브로콜리가 과감하게 불구고 접근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조심스럽게 그렇죠. 운영하고 거꾸로 있습니다. 거꾸로 브로콜리가 들어와주면 그게 이제 본인들한테도 이니시에이팅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탐캐치를 매치한 상태에서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드에 세워둔 탐켄치를 사이드로 순간적으로 배치하면서 끊어먹기를 하자니 사이드에 있는 게 블라디미르예요. 아 그렇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그 끊어먹기라도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든 뭐 탐켄치라던가 뭐 순간이동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탑과 바텀 타워 때문에 그럴만한 각이 그냥 안 보입니다. 아, 네. 그냥 탑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살이면서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리산드라도 계속 쓰고 있는데 곧 뭐 조냐도 나오겠네요. 탑 1차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 반대로 MVP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나갔다가 끊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블라디미르가 2000골드 넘게 갖고 있습니다.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캡을 사오겠다라는 네. 그 생생한 그 유추업까지도 블라디미르가 조냐의 모래시계가 아니라 모자를 먼저 가져옵니다. 도런모 나왔죠. 네. 조기조로 했어요. 도런모를 획득하자마자 몸값이 45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졸업하자마자 엄청난 그 돈을 벌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과감하게 그냥 갔거든요. 네. 자 이쪽에 리산드라 이미 빠집니다. 저 체력 진짜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렇죠. 간당한 데가 계산하고 네. 남아있네요. 자, 오, 네. 소초에서 빠질 뻔했습니다. 딱 한 대만 치면 되거든요. 네.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뭐 아트록스도 CS를 잘 먹긴 했는데 한타에서 기어도는 열려봐야 알겠습니다. 그냥 그쵸? 비교가 참 힘들 정도로 네. 무섭긴 하거든요, 사실. 기어도 기어도인데 저는 그냥 블라디미르를 잡아줄 챔피언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진짜 변수라고 해봐야 블라디가 이제 너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적군화해를 생각을 못해서 막고 터진다. 뭐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이 나거든요. 진짜 불쌍하죠. 브리온 블레이드 입장에서. 그러니까 끔살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끔살이 나오려면 무시무시한 그런 CC 연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적군화해 이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과연 좀 녹여버릴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MVP 입장에서는 임롤이 나와야 됩니다. 임롤 한타가 나와야 하는데 결국 그 임롤이라는 것은 브리온 블레이드의 실수까지 겹쳐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도 그냥 블라디미르가 그냥 스스로 실수를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낚아내야 돼요. 아 지금 아파요 이제 비웨어. 이제는 블라디미르를 아트록스도 통제가 안 되죠? 네. 슬슬 브리온 블레이드가 날개 필 때가 됐어요. 그렇죠. 브리온 블레이드 이제 뭐 블라디미르 16맵에 데스캡도 있고요. 나바론의 죽은 모자, 카이사도 3코어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 선수들입니다. 계속 받아먹고 있는 그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일단 시야 자체는 잘 확보를 해놨네요. 네. 시야까지 제압당한 상태에서 녹턴이 날아오게 됐을 때 진짜 두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소천사의 소시계까지 추가로 갖고 있는 브로콜리 선수입니다. 전 지금 약간 브리온 블레이드가 구도를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게 어쨌거나 탑은 서로 1차 타워가 철거된 상태에서 사이드 쪽 움직임이 브리온 블레이드가 좀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드의 상대가 돌출되어 있는 게 디테일 탔어요. 디테일 불 끄고 리산드라 합전 준비하죠. 소식에 빠졌고 쿠키는 못 잡았어요. 이즈리얼 터졌고요. 올라갔죠. 앞으로 뛸 정도였으면 네, 늘보까지 잡아냅니다. 와 확실하게 배를 불린 이후에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설계를 정말 잘해줬어요. 저 뒤쪽에 있는 와드 매복하는 거. 한타에서 참. 한타 자체가 참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네. 확실히 또 아트록스의 그 발목을 갈료가 그냥 확 잡아냈다는 것 자체도 진짜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네. 바론의 넷 그리고 화염룡에는 큐브 블라디미르가 혼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예정된 결말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초반에 주도권을 굴리지 못했고 블라디미르를 막아줄 일이 아예 없었고요. 네. 이거라도 하들이 근데 이것도 아프죠? 그러면은 체력 차는 거 보세요. 갈리오까지 옵니다. 날개표 봤는데 지금이 무슨 초반 게임인 줄 알아? 근데 같이 가나요? 나간다. 네. 도주. 네. 이런 모습. 안전하게 이것도 참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뒤에 이 용싸움 쪽에서의 진영을 위해서 와드를 숨겨둔 게 진짜 멋진 와드였던 것 같습니다. 시야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던 위치였습니다. 신드라의 필의 단점. 네. 물리면 할 게 없다. 진영이 잘못 잡히면 신드라의 적군화에 같은 스킬은 한쪽 방향만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취약해지죠. 저기 위에 저 이제 네. 이때 사이에 막혀있는 저 와드요. 승리의 와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게 용싸움 때 합류전을 전제로 미리 깔아둔 거거든요. 네. 진짜로 잘 활용했네요. 자, 일단 킬스코 7대0. 글로벌 골드 4,500 차이 납니다. 이런 그 챔피언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죠. 네. 그냥 녹턴은 사실상 무적인 상태에서 그냥 막 날아갔거든요. 아니 리산드라 조냐의 모래시계 초시계까지 꼭기까지 어떻게 잡혔습니까? 거기다가 녹턴에 수호천사라도 빠졌으면 모를까. 여전히 수호천사가 있고요. 아 지금 카이사의 딜도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이게 푸근하기도 하죠. 네. 리산드라는 그냥 조냐 그리고 궁극기 초시계까지 사용하면서 노예들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맞습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치 이 탑에서 바텀까지 노틸러스가 걸어와도 시간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생존력입니다. 저는 이게 글골 차이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게임이고요. 이것도 물러갑니다. 버스가 안 되잖아요. 네. 자 도와줘인가요? 아, 도전까지 있고요. 계속 버팁니다. 용사들이 왔다죠. 몇 분을 하는 겁니까? 결국 안 죽었어요. 페이트. 거의 10초 가까이 무적이었죠. 네. 그리고 신드라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신드라도 존냐 쓰지만 느낌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아, 안 죽습니다. 결국 블라디미르는 합류도 안 했고요. 탑 쪽에서 생존을 했던 페이트. 그리고 이득은 이득대로 다 가져가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왜 신드라에겐 이동기가 없는 걸까? 와! 올라프! 살아있어요! 나는 살았지만 상대는 눕힌다. 와, 그래도 이런 기회는 참 놓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네. 리산드라다 보니 와 다른 챔피언이 저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없죠. 리산드라 특성을 확실하게 이용해주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의 페이트. 자, 미드 내각타워 거의 파괴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무슨 픽이 적폐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지만 냉정하게 보면 프로의 세계에서 뱀픽에서 뭐 열어준 쪽이 일단은 이걸 염두에 두고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픽으로 더 좋은 거 할 수 있다. 저도 됐다. 그런데 주도권 위주의 픽을 가져간 뒤에 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대1이에요. 근데 안 죽어요. 1조냐, 2조냐, 그리고 3조냐. 결국 카이사가 걸어왔습니다. 예, 거의 구경만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다른 쪽에 있다가 걸어와서 한타에 참여를 했고요. 날씨도 나도 그거 하고 싶어. 하지만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저 이제 3단 존야 같은 경우에는 초시계와 이제 존야의 모래시계가 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다르게 네. 말하면은 초시계가 미리 빠져 있으면 저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생각해 보면은 MVP가 저 초시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수준의 한타를 압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존야를 한 이후에 조냐쿨은 다시 돌았습니다. 이제 최소 2번은 삽니다. 신드라 입장에서는 진작에 많이 때리던가 네. 진작에 덤비던가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줄 정도로 참 지금까지 잘 버텨왔었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이 골드차, 스코어차로 증명이 되네요. 자, 킬스코어 9대0. 자, 정거에 자, 그리고 페이트 쪽으로 가는데 이건 조냐 있죠? 조냐도 존냐지만 리산드라 자체가 워낙 탱키한 빌드를 가다 보니까 네. 저런 스킬로는 좀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결국 MVP 또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무난하게 무력하게. 얼라이브 하지만 불꽃입니다. 자 살았죠. 그리고 신드라를 봅니다. 적군 딜러들 들어오고 그리고 도발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한 번 더 버텨내는 페이트. 마무리가 안 돼요. 블라디를 못 잡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뭔가 CC가 있어야 되는데. 쌈뼈 녹여버립니다. 용기철처럼 튀어나갑니다. 어디까지 간 거죠? 반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얼라이브 브리온 블레이드가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GG. 인정! 네. 적폐 맞습니다. 와. 지금 이 한타구도 한정에서 말이죠. 저는 그냥 뱀픽에서 짜온 그 설계를 아예 못 실현시킨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강한 챔피언들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뱀픽을 보여줬고 시나리오대로 아주 차근차근 실행을 했었던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거의 우주 바깥까지 날아가시면서 카이사가 저걸 다 때려잡았습니다. 와, 그리고 그 이전에 카이사의 멋진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페이트의 생존도 있었고 블라디미르 이 큐브 선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펜타키를 못 먹은 이유는 그냥 그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네. 블라디미르가 잡아내기도 했고 양념을 사실상 거의 해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그걸 그냥 쳐 잡으러 갔습니다. 사실 이 녹턴을 선택하게 되면 쿨이 돌 때마다 붙고 달려들고 싶기 마련인데 아주 신중하게 게임 운영을 했었던 브로콜리 선수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내부적으로 뭔가 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뱀픽상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무리하지 말자. 또 경기 내용도 그렇게 흘러갔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위기가 없었던 브리온 블레이드죠. 예, 버텨서는 그냥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네. 챔피언의 그런 조합 자체도 딱히 그 한타에 집중을 한 건가 싶었던 그런 조합이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에서 브리온 블레이드가 블라디미르, 리산드라, 녹턴, 카이사, 갈리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얼라이브가 맞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하지만 살았고 전멸 도발로 신드라 일단 묶었습니다. 옆에서 그런 챔피언들을 쳐놓긴 했어요. 네.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블라디 피 차는 거 보세요. 와. 그리고 여기서 전멸로 다가가죠. 여기서 한 타이밍 조금 혈사병을 참은 다음에. 와. 벨트 데미지와. 이건 뭐 펜타킬 뺏은 것도 아니에요. 네. 잠깐 미리 죽여버린 거니까. 그렇죠. 정념 진짜 잘 나왔었죠. 그리고 얼라이브가 우물 안에 있는 이즈리얼, 뭐, 늘보 다 데려갑니다. 이런 장면은. 진짜 좀 날고기는 원딜들이 되기 위해서는 꼭 경험해봐야 되는 장면인데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가네요, 얼라이브. 야, 유일하게 3만 딜 이상을 한 게 바로 큐브의 블라디미르입니다. 네, 대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그 한타 자체도 이 블라디미르가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였었고 얼라이브 딜에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마지막 또 퍼드라케일이 또 한 몫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딜을 아주 크게 끌어올렸죠. 네. 자, 비웨어 선수도 좀 차분히 크긴 했었지만 블라디미르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뭐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워낙 또 이 생존기 자체가 좋은 그런 챔피언들 위주이기도 했었고 또 카이사의 딜량 자체가 낮았던 것은 일단 몸을 잘 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구조 자체를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껴놨던 스펠을 통해서 살아나기도 했었고 반격까지도 멋진 장면 만들어냈습니다. 데스 없이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브리온 블레이드 34분 52초 만에 첫 번째 게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게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